아. 네. 우리 집. 우리 집? 어우, 더 무섭다. 그냥 승출한 제목 저런 거 무서워. 자, 이번 사연은 경남 양산에 사시는 박두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. 두진 씨가 이제 21살이던 2016년 늦 여름밤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목디스크. 두진 씨 가족들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? 굉장히 좀 의아했대요. 그래서 인터폰을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신아야, 무슨 일이야? 두진 씨 삼촌 딸인 진아 씨인 거예요. 감나무가. 진아 씨는 뜬금없이 감나무 얘기를 막 횡설수설 하더래요. 아니, 감나무가 왜? 우리 아빠 어떡해요?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가족들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죠. 근데 그때 두진 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대요. 그 감나무. 바로 얼마 전 이사를 간 삼촌 댁 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였어요. 감나무와 삼촌.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 이야기는요. 삼촌과 진아 씨가 옆 동네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날은 삼촌, 그러니까 진아 씨 아빠가 퇴근이 늦어져서 진아 씨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대요. 방 침대에 누워서 한참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이제 들락말락 하는데 창문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일어나서 창문을 꽉 닫으려고 봤더니 바깥에 바람 한 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엔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나뭇잎 막 스치는 소리가 나는 거죠. 그래서 나무 주변을 유심히 봤는데 나뭇잎 사이로 어두워서 잘은 안 보였는데 뭔가 하얗고 동그란 게 살짝 보이더래요.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. 어디 갔지? 근데 그때 나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문 밖에 아빠!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. 아빠 언제 왔어? 근데 그 다음에 들린 아빠의 말에 진아 씨는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. 뭔데? 나가 이 미친아. 아빠, 지금 뭐라고 그랬어? 나가라고 이 미친아! 생전 욕 한 번 안 하던 아빠가 아까 욕을 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여보세요? 진아야, 아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비가 쏟아질 것 같거든? 천둥 소리가 장난 아니야. 가서 다락방 창문 좀 닫자. 지금 온 전화도 아빠라고? 그럼 방금 욕을 한 게 아빠가 아니었으면 문 쪽을 휙 돌아봤는데 아까 봤던 아빠가 없는 거예요. 진아 씨는 등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. 꼴 봤네. 내가 헛걸 봤나? 아니 깜빡 잠이 들었던 건가? 분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.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락방 쪽으로 쉽게 발이 떨어지질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곧 도착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새 별일 없겠지 하고 마음을 다독였어요. 그리고는 비 오기 전에 얼른 창문을 닫으려고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.
아, 다락방 무서워. 다락방 오지 마. 어, 다락방 진짜. 다락방 불을 켜려니까 전등이 나갔더라고요. 그래도 창문으로 달빛이 좀 들어와서 아주 안 보이진 않았어요. 진아 씨는 이 달빛에 의지를 해서 창문이 있는 다락방 안쪽으로 내디뎠습니다. 근데 다락방 안쪽으로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. 평소에는 뭐 창고처럼 쓰는 방이라서 문을 항상 닫아두는데 그 방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방 문턱에 작은 짐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. 언제 떨어진 거지? 진아 씨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어, 뭐야? 진아 씨를 쳐다보고 있던 그것은 진아 씨와 눈이 마주치자 몸을 바닥에 질질 끌면서 문 밖으로 조금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. 달빛에 드러난 그 정체는 한쪽 머리가 마치 깨져서 으스러진 흉측한 몰골을 한 여자였습니다. 근데 그 여자는 피가 흐르는 얼굴로 진아 씨를 노려보더니 빠르게 막 기어와서 너가 나가라고 했지 미친놈아! 진아 씨는 혼비백산에서 다락방을 막 뛰쳐나가서 미친 듯이 막 달렸어요. 그러다 현관문 앞에서 뭔가에 탁 부딪혔는데 진아야! 아빠! 마침 집에 도착하신 아빠랑 부딪혔던 거죠. 진아 씨는 막 울면서 막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를 했어요. 아빠 가지 마. 아빠 괜찮아. 형 괜찮아. 그 말에 아빠가 서둘러 다락방을 확인해 보셨는데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. 아빠는 진아 씨가 헛것을 본 거라며 달래주셨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죠.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. 저녁 늦게 귀가한 진아 씨가 대문을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안개가 마당을 뒤덮은 듯이 뿌옇고 그날따라 나무도 어딘가 음산해 보이는 게 이상하게 소름이 막 돋더래요. 걸음을 이제 재촉하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거예요. 아빠가 퇴근을 하셨나? 거긴 예비 없어. 등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다락방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나무 옆으로 삐죽 튀어나와서 진아 씨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얼굴이 한 개가 아니라 그 여자의 말에 진아 씨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넘어서 정말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봐 허겁지겁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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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엉엉 울면서 아빠를 애타게 찾았죠. 근데 온 집안 어디에도 아빠는 보이질 않았고 아, 왜 전화해, 아빠나!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어요. 아, 엄마.
그때 진아 씨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. 아직 뒤져보지 않은 딱 한 곳. 다락방이었어요. 다락방까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. 아빠가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. 곧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깜깜한 그 다락방 안을 둘러봤는데 다락방 안쪽 방에 또 뭔가 보이는 거예요. 아, 제발. 아빠. 저거 아빠 아니야? 아빠가 오늘 입고 나간 바지를 입은 다리더라고. 근데 그 다리가 아빠.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. 나는 아빠가 쓰러져 있었는데 아까 그 여자가 아빠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서 표정 없는 얼굴로 아빠의 머리를 큰 돌로 사정없이 내리찍고 있는 거예요. 와우. 그 여자가 진아 씨를 휙 쳐다보는데 굉장히 다 산산조각 내고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진아 씨는 울면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길로 바로 근처에 사는 두진 씨네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. 두진 씨 가족들은 진아 씨 얘기가 솔직히 잘 믿기질 않았대요. 그렇죠. 못 믿지. 그래도 진아 씨가 워낙 겁에 막 질려 있으니까 일단 다 같이 다락방을 확인하러 가봤죠. 저기 근데 다락방엔 삼촌도 그 여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어? 진아야, 아무도 없는데. 아니, 아까까지만 해도 저기 계셨는데 왜 없어요?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퇴근길도 샅샅이 뒤져봤대요. 하지만 그날 새벽이 다 지나도록 삼촌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뭐야? 실제 사건이? 근데 다음날 두진 씨가 학교를 가 있는데 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. 두진아, 집 앞 대학 병원으로 와. 삼촌 절벽 밑에서 발견되셨어. 병원을 가보니까 삼촌이 산소 호흡기를 차고 몸의 등대를 다 감고 계시더라고요. 의식도 이제 없었고 갈비뼈도 다 이제 부서진 상태였어요. 근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가시던 길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신 거예요. 그 지나가던 등산객이 다행히 좀 발견을 좀 하고 이제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또 다행인 게 삼촌 의식이 좀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삼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이제부터는 제가 삼촌이 가족들에게 들려준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평소 삼촌이 다니던 출퇴근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었는데요. 밤에 운전하기 좀 까다로운 곳이어가지고 늘 조심히 다니셨었는데 그날따라 비어있는 옆좌석이 왠지 신경이 쓰이시더래요. 누가 옆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랄까? 그때 꺼져. 수가 삼촌은 놀라서 옆을 휙 돌아봤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. 뭐지? 잘못 들은 건가? 하고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때 삼촌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재차 밟아보고 또 핸들도 돌려보고 했는데 차가 마치 고장이 난 듯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대요.
그때.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. 삼촌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. 와, 어떻게 이런 일이. 그리고 몇 달 뒤에 퇴원을 하신 삼촌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 거였어요. 그런데 무당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기 있네, 머리 깨진 여자. 애 아빠를 자기가 죽인 줄 알았는데 용케 살아왔다고 아주 화가 단단히 났어. 그 여자가 삼촌과 진아 씨 뒤에서 살기어린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. 거기에 있던 두진 씨와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. 그 후에 굿판이 벌어지자 삼촌과 진아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막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. 그렇게 꽹과리 소리가 점점 커지고 굿이 절정에 이를 때였어요. 갑자기 진아 씨 눈이 하얗게 뒤집히더니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막 괴로운 듯이 막 비트는 거예요. 민감다. 그런데 무당은 굿을 딱 멈추더니 누가 집마당에 저런 걸 놔둬! 감나무를 가리키면서 호통을 치더래요. 그러더니 나무 밑을 파보라고 오, 하더라고요. 나무 좀 들고 있어. 설마. 설마. 아, 뭐 있나 봐, 뭐 있나 봐. 나무가 있는 자리를 삽으로 열심히 파냈죠. 그런데 그 밑에 유골함이 묻혀있던 거예요. 아이고, 뭐가 있었구만. 집 안에? 이날 삼촌이 부동산에 찾아가서 아, 이게 대체 뭐냐, 이 유골함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으셨다는데요. 어떤 가족이 그 집을 직접 지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집에 젊은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딸이 담을 엄청 좋아하셨다고, 그래서 마당에 감나무를 이렇게 심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어머님이, 그 집 어머님이 저기 지붕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떨어뜨리셨는데 그 밑에 딸이 있었던 거죠. 그 딸이 그 머리에 맞고 바로 이제 직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그 집 아버지도 그렇고 충격으로 좀 세상을 좀 떠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 마당에 유골함이 있었다는 거는 전혀 자기도 상상도 못했다고. 귀신이 삼촌과 진아 씨를 괴롭혔던 건 어쩌면 우리 집에 들어온 불청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?